과일을 먹으면 좀 빨리 꺼지지 않나요? 과일은 이제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네. 내가 보통 쌀밥을 많이 먹고 좀 배부르게 먹었던 분들의 경우 과일로 바꿨을 때 허전하다, 좀 배고프다 이런 반응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며칠 더 해보고 양이 적으면 양을 좀더 늘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일도 배부르네요라고 몸이 또 적응을 해서 또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쌀밥이나 뭐 이런 걸안 드시던 아침을 안 드시거나 가끔 드시던 분들이 과일로 드셨을 때는 상당히 배부르네요라는 반응을 빨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이 배부름의 정도를 느끼는 속도는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부르다라고 대부분 느끼십니다. 또 우리가 허기를 진다라는 의미는 빨리 이제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가 조금 빨리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은 이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혈당이 또 빨리 떨어져서 아, 또더 먹어야 되는다는 이 신호, 저혈당 증세를 좀 빨리 보여줍니다. 저혈당이 뭐 어지러운 것도 저혈당일 수 있지만 허기를 좀 빨리 느끼는 거. 또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픈 거 이게 좀 저혈당 초기 증세라고 볼수 있어요. 당뇨 다전 단계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많이 드실수록 허기를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일단 아까 닭가슴살은 이제 뭐 물려서 뭐 실패했다 뭐 이런 못 먹겠다 하시는 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과일이 물려가지고 못 먹겠다는 분 아직 못본것 같아요. 그럼 이 과일은 거의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원 없이 먹어도 살안 찐다요? 진짜 만약 내가 원하는 그 몸무게 감량이 있잖아요. 만약 70 여성이 뭐 160에 65kg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 정도 캔한 50kg 정도를 좀 원하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정말 과일로 다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뭐 계속 예를 과일로 들어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과일로 살이 빠집니다.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살이 빠지는 원리이고 지방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지방 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원하는 뷰티 사이즈라는 게또 있어요. 한 맞아요, 맞아요. 45kg, 1kg. 거기에서 과일로 더 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과일식을 하게 되면 되게 신기한 반응인데요. 살이 쪄야 될 사람은 찌고요. 빠져야 될 사람은 빠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이제 몸을 좀 만들어주는데, 뷰티 사이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조금 더 마른 맞아요.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표준 몸무게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럼 과일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다가 뭐 구운 아몬드를 먹었다. 이렇게 섞이는 순간은 그건 또 이게 살이 또 찌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좀 구분하면 아몬드를 먹으면서도 살을 뺄수 있는데요. 아침에는 최대한 과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제가 몸의 리듬,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배출해 주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내보내는 시간,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수분 위주의 음식, 바로 과일이 제일 좋은 식사가 되고요. 점심, 저녁에는 보통 뭐그 콜린 캠벨, 미국의 그 콜린 캠벨 선생님이 만든 자연 식물식이라는 식사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고구마도 들어가고요. 버섯도 들어가고, 뭐 회주로 김 같은 걸 먹어도 되고요. 열매를 좀더 하루에 뭐 50%에서 70% 과일을 먹는 것이 좋지만, 이런 채소와 뭐 다른 식물들도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때 점심과 저녁에는 아몬드나 견과류도 소량 섭취해도 괜찮죠. 작가님께서 또 상담 많이 하시는 분야가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비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변비라고 하면은 많은 요인으로 친다라면 정제 탄수화물이 좀 많은 편이죠. 정제탄수화물? 흰쌀밥, 라면 국수 우동, 단팥면도. 이걸 먹게 되면 이제 식이섬유가 워낙 부족하게 섭취하게 되니까 식이섬유가 꼭 필요한 장 건강에서 이제 장 운동이 안 돼서
또는 장의 고형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근데 변비의 원인은 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제탄수화물만을 먹을 때 생기는 식이섬유의 부족. 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식이섬유에는 이제 딱딱한 물에 녹지 않은 거친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고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는 식이섬유, 과일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글루칸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두 번째로는 장 운동성이 약할 때. 네. 장 운동성은 이제 장이 사실 배변 활동을 할 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운동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이 근육 대사가 미네랄이 충분해야 근육 대사가 잘 일어납니다. 이 움직임이 약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장 무력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장 운동성이 약할 때인데 이걸 또 일으키는 요인으로 세 번째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약으로 인한 2차성 질환으로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약물성 변비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을 드시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같이 써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자율신경. 이 신경 쓸 때 우리가 장 운동이 교감신경계 작용으로 장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신경계의 작용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또 환경이 바뀌었을 때 뭐 외국을 나가거나 뭐 친구 집에 가서 살 때 변비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네 번째 신경성 변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실제 작가님이 상담하셨던 이제 내담계 내담자분 했을 때 몇십 년 동안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작가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떤 솔루션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그 30년 만성 변비인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뭐 변비 치료란 치료는 다 받았고 관장이나 별의별 약을 다 드신 분이었는데 한 병원에서 변비 프로젝트로 현미, 잡곡, 그다음에 뭐 유산균 몸에 좋다라는 그냥 한국인들의 건강한 밥상으로 식사를 2주 동안 하셨는데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미 잡곡 하면 이제 다 변비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이 고형 물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과일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3일을 과일만 드시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3일 동안 과일을 먹는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꽉 막혀있기 때문에 뻥 뚫어주려면 물을 많이 드시면서 과일은 식사도 되니까 에너지가 딸리지 않거든요. 채소는 에너지원이 없지만 과일은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3끼 모두 3일 동안 과일만 드시라고, 그것도 배부르게 아주 많이 2kg, 3kg까지 그래서 이틀째 쾌변을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해조류도 또 버섯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식을 드실 때 너무 요리를 지나치게 반찬을 좀 양념을 많이 하고 익힌 그런 음식만 드시기보다 좀 신선한 해조류 반찬 또 한번 간단하게 만든 버섯 요리, 버섯 볶음 같이 드셔주시면 변비 걱정은 없습니다. 아 그럼 그 3일 동안 그 과일 처방했을 때는 어떤 과일 먹으라고 하셨어요? 과일의 기준은 항상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금이라고 한다라면 사과, 뭐 귤, 뭐 포도 뭐 이런 과일들 만나시고 바나나도 있죠. 과일을 일단 내가 맛있어야 되고요.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kg에서 거의 2.5kg, 3kg 가까이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변비 있는 분들은 꼭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완전 면역이라는 책의 주제로 면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온몸이 면역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면역을 지키는 방법,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 밥으로 드신다면
기본적인 면역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좀 면역력이 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에 두 끼까지 한 일주일 정도만 식사를 하셔도 면역력이 회복이 되니까요. 간단한 과일로 여러분의 면역 건강,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충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면역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면역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